자, 히로인스케 친선전 경기 오버로드님과 프라이모디어 외국인 유저와의 경기가 8강에 시작되었고요. 현재 중계 히로인스케 해설에는 가랑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지금 오버로드님께서 방금 전에 치즈를 잔뜩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화가 난 상태고요. 자, 종료점 확인해볼까요? 일단은 프라이모디아 같은 시오베가 나왔고 예? 후반이 임페리어가 돼요. 그쵸. 이건 뭐 제국의 개와 그리고 미친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은 못 찾게 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임페리어가드 유저로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시오벤은 되게 어려운 종족전이 맞아요. 근데 못 이길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종족 상성은 좀 비등비등하고 좀 실력 발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족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대신에 이 시오베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 타이밍이.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은 임페리어 가드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서는 다 집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2.5티어에 아주 강력한 푸시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막아냈냐에 따라서 좀 경기 양상이 되게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오베가 미리미리 신성 자원을 잘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만큼 경험과 약간 그 센스까지 어우러져야지만 임페리어 가드를 잘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디오 모디아리안 선수가 과연 얼만큼 시오베를 많이 이해를 했고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이번 경기가 확실히 판도가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자, 압도적인 또 전향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일단은 지금 임재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 서비터가 일단은 저기 그렇죠. 노출 지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서 안자싸 자세로. 아, 근데 아, 귀신가 좀 예. 미쳤습니다. 지금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 예, 기가 막히네요, 진짜. 미쳤어요. 총알을 진짜 거짓말 좀 10번 넘게 쐈는데 10%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진짜 10%도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와. 사격 실력이 뭐 0점 조준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분은. 이거는 예. 총을 저렇게 쏘는 것부터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양손으로 예. 잘 들고 쏴야 되는데 한 손으로 거만하게 쏴가지고. 자, 그러니까요. 이러면 가드맨들 현재 또 좌타치고 있습니다. 총 맞고. 미션을 이거서 잘하면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 달렸거든요. 생각보다 좀 아프거든요, 저게. 그쵸? 볼터가. 네, 볼터가 데미지가 전혀 약한 게 아닙니다. 저 한번 그렇죠. 데미지 정말 한번 강력해요, 데미지는. 예. 자, 일단 캐너니스의 스트랩솔 한번 들어가고요. 저 캐릭터 맞자마자 바로 막 아파가지고 좀 도망가고 있고. 예. 아, 자, 이것이 바로 김치 남들의 울분과 격노다 그렇죠. 하면서 한번 딱 때려주니까 아, 이런 맛이구나 또. 예. 아, 참 보면서 많이 예. 느낍니다. 뭐랄까, 이 워해머라는 게임 4만 년 후잖아요. 근데 이 게임 자체 10년 전에 나왔고 예. 미래를 참잘 그려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해머 온라인, 워해머가 아니라 약간 좀 대한민국 2016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게임 잘 만들어서 명작이었을 텐데. 약간 조지 오웰의 그 소설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 아직 네, 힐링을 왜 이렇게 아. 네, 힐링 혼자서 되게 사치로운 힐링 쓰고 있고요. 아, 예, 뭐 미셔너리 다시 뽑기는 뭐 아까우니까요. 네. 예. 자, 이러면서 자, 배틀 시스터 와까지 와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임페르 제네로 힘들죠, 조금. 네, 도망가야 됩니다. 아직 빡십니다, 경기가. 어차피 신앙자원 10 정도야 뭐. 예. 그렇죠. 금방 모으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시오베 같은 경우 신앙전 충실하게 모아주면서 이제 계속 배틀 시스터 뽑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러면서 생추어리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가진 않았네요. 네, 예. 올라가지 않았고 오버로드님 같은 경우는 현재 깃발 관리 해주면서 렐릭 제공만 지켜주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저걸 뚫으려면은 뚫을 수는 있는데. 좀 많은 좀 뭐랄까 그 피해를 감안을 해야 되는 양이죠. 왜냐면 배치스터가 이제 보병이 아 중보병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 중보병인데 그렇죠. 딜 자체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저게. 그래가지고 글쎄요. 일단 저거 터렛 강제 어택하면 사골이 닿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터렛이 지금 계속 어리버리 까고 있거든요. 예. 터렛 보니까 탄피가 엄청 떨어져 있네요. 그쵸, 예. 쟤네들 이제 영창 준비해야 되죠, 저런 그냥. 저 친구들은 원래 저 정도가 떨어져 있으면 진짜 거짓말이죠. 그날은 집에 못 가는 날인데. 그쵸. 경력 탄피 개수 다 세워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기관총 몇 번 쏴봤지만 그거는 진짜 관리하기 힘듭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힐이 어태치 바로 해주면서 베티스 피까지 채워주면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고요. 예, 지금 분대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보다 생초를 올라가고 있는데 자 글쎄요 일단은 벌써 임가가 2티어를 찍었고요. 네 시오베어 임페리어가 동시에 같이 2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일단 둘 다 무난하게 갔어요 현재까지. 자 2티어에 아마 분명히 베테랑 슈페리어를 달아주면서 한쪽을 굉장히 하드하게 푸시를 할텐데 그걸 막아주려면은 적어도 가드맨에는 뭔가 좀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바실리스크 같은거 바실리스크도 좋죠. 아니면 네. 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강이면 오른쪽에 이 부분에 벙커 하나를 더 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벙커는 또 보병을 또 잘 잡는 또 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뭐든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때 오버로님은 생각하시겠죠. 이제 나올 2티어 이제 임페리어 피스 달린 거 보면은 아 이제 곧 임페리어 피스도 3피스톨까지 준비될 수 있거든요. 현재 부대 병력은 자 스트립 서브 한 번 더 들어가고요. 그렇죠. 알차게 쓰고 있네요. 사이코 하나 갖다가 예. 뭐 되는 대로 그냥 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이러면 기아 사람 올라오고 있으면서 프리스트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이고 예. 좀 가드맨 많이 아파하죠 지금. 자 라이팅 아까 알리면 2티어 자 나도 이제 2티어 탔다 이거 보여줬죠. 그렇죠. 야 근데 여기도 지금 바로 베테랑 슈테리얼 바로 달아줬네요. 예, 바로 달아주고 중화기는 따로 안 달아고요. 자 중화기 팀 뽑아주면서 공장에서 과연 어떤 유닛 나올지 서로 지금 공장 갔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도 시오벨 같은 경우에 라이노가 제일 그렇죠. 라이노가 제일 무난할 거고 임페라가 입장에서는 전기가 많으니까 헤라를 뽑아주네요. 글쎄요. 오히려 저도 생각해보니까 보병들을 많이 쓰는 종족 상대로 훨씬 바실리스크가 위력적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라이노라는 존재가 또 있어서 그쵸. 라이노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셀레스티안도 있기 때문에 셀레스티안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하게 푸쉬를 하면은 그쵸. 자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 지금 바로 C 눌러야 되거든요. 바로 C 누르고 라이노 찍어야 되는데 자 지금 바로 내리면 임페리어 피스톨 때문에 자 길막 때문에 지금 사이코 약간 좀 어리둥절 탔고요. 야 딜 보세요 지금 진짜 거짓말 쳤는데 2초 많았는데 벌써 피가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자 프리스까지 녹는 거 보세요. 이페로 피스톨 딜이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진짜로. 이거 지금 아 바실 뽑네요 결국엔. 바실 가는데 바실 지금 오토워치 눌러놔야 되거든요. 지금 자원은 되는데 네 바실리스크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이페로 가든데 자 이제 랠리 제거 절대 못 지키고요. 이렇게 되면 자원적인 피해도 피해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석에 몰리게 되면 요충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버티기만 하면 3티어 싸움으로 끌고 가면은 3티어는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요 인거가. 자 이 지금 2.5티어 이걸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셀레스티안까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셀레스티안 지금 약간 좀 지금 궤도라는 건 조금 그쵸. 예. 야 프리스야 그래도 생각보다 또 이것도 임가는 또 건물도 커가지고 막기 더 편하거든요. 자 가뒀어요. 자 일단은 지금 바실리크 쏘고 있고요. 야 이 플레이 정말 좋은데 자 좋습니다 이러면서 딜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셀레스티안 나와서 들어가는데 중앙의 팀이 두 대나 있고 프리스트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피해강에서 노출 지형에서 다 죽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일단 뭐 바실의 존재를 알았어요. 바실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붙는데 저거를 셀레스티안 무조건 근접 붙여줘야 되거든요. 자 셀레스티안 일단 쏴줍니다. 임제 아 멜타로 지금 터트려 버렸어요. 아 예 순식간에 바실리스크 정리를 했고 또 하나 더 뽑아야죠. 바실리스크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진짜 잘 막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약간 3티어 생각하나요? 그렇죠. 3티어도 생각했죠. 예. 뭐 막을 수는 있으니까 지금 이제 3 중화기에 일단 그렇죠. 3 중화기에 지금 3티어 똑같이 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임페리어 가드가 이제 시오베가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시오베 지금 3티어 찍었네 혹시? 3티어 찍고 아 예.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2티어 때 끝낼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좀 아쉽네. 3티어나 이런 걸 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시오베스 너무나도 약간 안일하지 않았나. 글쎄요. 예.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죠. 뭐 신앙 자원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황제의 손길 같은 걸로 한 번에 뚫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매뉴팩토럼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는 그 홀리렐리커리를 올려서 그 시장장 모아노 시장장과 합기 그 컴프레서와 인페리얼 피스톨 그 셀레스티아 두 분들도 뽑아서 갔었으면 진짜 투레법도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는 인페리얼 다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예, 그쵸. 거기다 렐릭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15배가 뭐 올리지까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쏟고 있는데 근데 깃발 타이밍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거기다 두 개밖에 못 올린 상태고요. 지금 일단 베럭 심시티는 3봉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다 지금 리스닝 업그레이드 두 번째 요새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렇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딜링 자체가 여기서는 이 피해강에서 절대 보내지 않겠다 지나갈 수 없다 문지기거든요 거의 약간 이제 그렇죠. 수문장들이 뭐, 되는 건데 예, 뭐 거의 뭐 장비의 그 장판교 예,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 자 이러면서 바로 어쌔신 눌러주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프레스티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쌔신까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자 뭐 카스킨 안 나오나요? 지금 자원은 많거든요. 3티어 찍었진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예 자 임페리얼 제너럴 예, 그렇죠. 파나티스 써주면서 바로 머신까지 저쪽까지 걸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머신까지 자 오토캐논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자 프레스티아 빨리 근접 부러줘야 되는데 아 중화이트 한 대는 아쉽네요. 아 좀 아쉽고요. 자 이번 라이너 두 기째. 아 이거 좋네요. 아 예 이쪽 그냥 다 쑤셔주고 있죠 지금. 자 근데 프리스트 딜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깨부셔요 라이너. 머신간 맞으면 꼼짝 못한 상태에서 그냥 프리스트 근접에다가 이제 뭐 어떻게 업게 되면은 쏘는 그 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무슨 아 그리고 저 엑소시스트. 자 엑소시스트가 지금 여기서 네 가운데서 쏘고 있고. 근데 이 엑소시스트가 제가 알아보니까 아군한테 데미지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죠. 그것도 처음이네요. 네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아직 실험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 이거 오토캐논 때문에 이거는 셀레스티아 잘못하다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딜 많이 막혀요. 머신갓 아직까지는 안 오겠지만 터렌스 막아주면서 아 거기다가 또 폭발하면서 또 밀리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거의 못 살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르스키까지 그렇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 뭐 예 3티어를 타게 된 이상 아 그러면서 4티어를 가네요. 예, 일단은 15배도 생각 잘했어요. 어차피 레펜티아를 뽑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네. 어쌔신 네 방에 죽거든요. 그렇죠 또. 예. 차라리 이제 데스컬트 아레나 데스컬트 어쌔신을 좀 뽑아서 중앙의 팀을 썰어주는 플레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임페리얼 제너럴 빨리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스캔을 밖에 없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속에서 데스코트 어쌔신 갔다가 중앙에 좀 떨어지는 플레이 나쁘지 않거든요. 오, 예, 가드맨 한 순식간에 쏠렸고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지금 예, 가운데에서는 엑소시스트가 계속 쏴주면서 넉넉 죽이는 건데 와우! 자, 글쎄요. 자, 이러면서 지금 현재 오그린들 아직 프리스트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티시 못 쓰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왜 라이노가 뭐 기세 좋게 들어가긴 했는데 자 아 근데 드라이티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로 압살을 했네요 그냥 예 그러다가, 이건 뭐 예. 아 또 예 이거는 살아가더라도 사람이 아니지 사실은 자 오버로드님이 약간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예, 밑에 성녀가 안 성녀가 안 눌리고 자원이 없나요 설마? 자원 예 자원 없네요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까지 터트려지면서 셀레스티아는 현재 두 군데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셀레스티아 임페리얼 피스톨 제외하고는 멀티 메타 같은 건가 멀티 메타곤 갔다가 좀 있는데 아 핵기기가 또 페네트 엔진이 아 예 4티어 찍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거기다 센스 있게 원거리로 바꿔서 화보만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랫밤만 내면 니들 공격 못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쵸. 야, 하방을 막 열심히 풀어주면서 지금 엑소시스트와 함께 모라를 엄청나게 깎아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버로인도 4티어를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4티어 준비하다가는 본진이 다 털리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지금 당장 제 생각에는 사이클을 더 뽑는 건 어떨까요? 빌드 사이클을 와 예, 화방이 데미지가 기가 막히네요. 네 맞습니다. 화방 그것도 그 페네트 엔진이 정말로 다양한 점에서 정말로 뛰어난 기가 떠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현재 요새한의 리스닝까지 박살을 내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사이클 급하게 달아주고 있는 오버로드. 아, 근데 아, 기가 막히네요. 엔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닛이 뭐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어, 미셔리 때문에 어스신이. 아, 딜이 진짜. 예, 뭐 뒤늦게 센티너 뽑아 봅니다만. 그렇죠. 차라리 센티너 지금. 네, 라이노. 아, 일단 예, 페네트 엔진 빨리 깨주고 라이노까지 터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노 쏠 수 있나요? 자, 페네트 엔진 살려 보내나요? 설마 이거를? 아, 그리고 성녀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갑자기 임페라가 좋았던 분위기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옵션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지금 중앙의 팀이 계속 지금 소모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토캐는 두 대 정도 같이 썼으면 이제 페널티 엔진 옛날에 부셔졌거든요. 그쵸, 예. 약간 센티널이 늦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엑소시트가 계속 무한정으로 프리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예, 성녀 나왔네요. 까지 체력 6000. 높은 건 아닌데 이제 부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 세인트가 영혼 파괴를 당하나요? 글쎄요. 혹시 영혼 파괴 당하면 그 패시브 기능도 쓸 수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순간 헷갈렸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러면서 일단. 성녀가 열심히 센터를 쫓아가고 있는데 성녀 자체는 이렇게 발이 빠른 유닛은 아니라서 어 센터 컨트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맞나요? 자 그래도 왼쪽에 지금 불을 좀 끄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죠 지금 어 현재 지금 요충이 타이머가 내려왔고 자 스킬까지 써주면서 지금 파라스킨이 아 계속 이렇게 되면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엑소시스 때문에 계속 딜링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멀티메타고 인프라피스토까지 계속 딜링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자 성녀 일단은 어쌔신으로 노려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신성 자원 28까지 예, 계속 지금. 아, 그래서 오그린 지금 근접 그레이드가 완료됐고요. 그렇죠. 근데 오그린 지금 파스시 있나요? 아,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었네요. 쓰면서 전부 버텨주고 있고요. 라이팅 아크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 근데 카라스킨이 없어요. 카라스킨이 딜링 해줘야 되고 지금 오버런이 바쁩니다 지금. 아 중화이팅까지 제대로 지금 현재 오 중화이팅. 자 일단은 성녀가 중화이팅 빨리 썰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썰어. 예 살짝 닿으니까 뭐 그냥 죽죠. 맞습니다. 자 이러면서 임페럴 제네럴과 오그린 갖다 열심히 청사표 고양들을 막아주고 있고 어쌔신 중화이팅 빨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성녀 죽었고. 센티너를 이용해서 좀 엑소시스트를 잡아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갑은 바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시야에서 보일 거고요. 자 근데 수류탄 그렇죠. 수류탄까지 넣어주면서 모라빵 나기 직전까지 다 쓰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아 성녀가 계속 중앙에 썰어지면 커요 이것도. 자 어쨌든 센티너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엑소시스트 노려주고 있죠. 엑소시스트 체력 얼마 안 없어요. 자 그죠 엑소 자체가 좀 체력이 거의 라이노 탱크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체력 자체가? 쏘나요? 계속? 레이저? 어 근데 뭐하죠? 아 좀 컨트롤이 조금 살짝 안 되고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자 페네트 엔진을 아 예 그쵸 엔진 닿기 전에 어 온 오 방금 보셨나요? 터킬로? 자 이러면서 일단은 네 성녀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성녀? 네, 아 성녀 죽고요. 예. 시오베가 약간 좀 꼬라박한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 자원은 많긴 한데 은근히 지금 오브로드님이 아주 우주방어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셀레스티안 다시 뽑아주고 있으면서 이쪽 세티로한테 계속 견제해주고 있고요. 어떻게든 렐릭 정도만 뺏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임페리어 가드 4티어가 근데 계속 센티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 센티널 센티널? 아 길막 당하네요 또. 네, 아 또 기지개도 아, 예. 도망가고요. 네, 일단은 임페리어 가족 빨리 4티어를 찍어서 리마너스 같은 4티어 탱크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원이 리키션이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 중앙의 팀이 계속 뽑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녀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네. 자 페니센터 이제 깊숙하게 들어왔고요. 자 일단 센티얼 두 개 갖다가 일단은 순식간에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센티얼이 워낙 또 데미지가 대기가 데미지만큼은 웬만한 대기갑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센티널은 뭐. 와 이제 4티어 기갑이 역시 쫓기고 있습니다.
예, 2티어 기갑이 4티어를 밀어내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세티어 근데 사... 이것도 하면 또 이제 약간 천동이기 때문에 이피러가드에 감동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 끝까지 쫓아왔어요. 세 개 동시에 쓰면은 뭐니? 여기서 이걸 또 인피럼 포탑을 또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멀티메타 메타고를 냈네요. 자, 이제 한 번 더. 한 방 더. 자, 이제 컴퓨터 컴퓨터가 지금 현재 황제 분노를 쓸 수 있는 자원이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진짜 잘 맞았어. 잘 맞았습니다, 지금. 폭격 제대로 들어가죠,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갔고 황제 분노. 황분? 그래도 살긴 살았습니다. 네, 와, 이거 조금 위험했네요. 진짜 프레스까지 놓았고. 자, 이러면서 일단 센티어를 갖다 계속 지금 라이노라든지 뭔가 다른 기갑들 더 썰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세신 빨리 와요. 저 지금 성녀 봤으면. 네, 성녀까지 여기 와가지고 배럭을 깨주고 있네요. 자, 라이노 두 개 타서 내리면서 바로 인피리얼 제네를 저격해주고요. 아, 지금 카스킨 두 마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카스킨도 없고 지금 오브린이 지금 안 보이는데 오브린 왼쪽에서 싸우고 있나요? 아, 오브린 왼쪽에서 싸우고 있네요. 자, 어쌔신 지금 딴 거 노려주고 있습니다. 어쌔신 빨리빨리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 약간 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4티어는 찍히면은 지금 헤비오픈 팀 좀 디플레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위에 지금 또 들어온 거 좀 막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없어요. 오브로님이 정신이 없게 계속 지금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페로가드 아직 4대분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결을 있다는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 성녀 노려주고 있는 어세신, 그 다음에 센티널 갖다가 계속 헤드 엔진 포트를 줘야겠죠. 센티널님. 멀티 메타 모드. 지금 임페리어 가드가 지금 자원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요, 됐습니다. 두 개 다 됐나요, 예. 혹시? 예. 근데 지금 아까 그 리스 2업이 터졌죠, 아까. 예. 자원이 작동한 것 같아서 충당을 했는데 다행히 다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게임 끝나거든요. 이거는 오그린까지 다 썰렸기 때문에 조금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만약에 어세신이 그나마 살아있다는 게 다행인 거고 미션오리가 만약 있었으면 여세인도 상황관이거든요. 자, 리마스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아직 예도는 겨우 달았고요. 예,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버텨내면 그래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죠. 대기갑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기갑사람을 2개밖에 안 눌렀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기갑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 4티어를 찍는 동안 기갑을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자,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어세신이 계속 저격질 해주면서 보병기 줄여주고 지금 파스킨 버티고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황제 분노! 임페리얼 제네럴 소작당했고. 이거 만약 리마노스 한 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리마노스 같은 전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기갑이 강력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보병이 갖춰진 상태에서 위력을 갈 수 있는 전차이기 때문에. 리마스 일단 나왔고요. 발키리 써주네요. 글쎄요, 오브로님 이거 정말 막아내면 정말 운방의 신입대. 컴퓨터 때문에 어쌔신이 녹았고요. 두 번째 리마너스는 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예쁘게 수리나고 있는데 왜 근육까지 걸어주면서. 설마? 리마너스 나오나요 이게? 지금 체력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쉽네요. 이 근접만 좀 막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아내나요 이게 정말 이거를? 예, 뭐 기적의 리만 뭐 이런 것 같은데. 리마너스가 그래도 이거를 리마스 한 대가 진짜로 베인블레이드 안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오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자원을 소모한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워낙 벌고 있는 자원이 많아가지고. 저 페니턴트 엔진 벌써 두 대예요. 네, 계속 자원 수급이 너무 빠르네요, 진짜로. 아, 거기 신용 자원도 뭐 많고. 배럭을 지어야 되는데 인간은 배럭이 없어요. 지금 공장하고 배럭 동시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꾼 더 뽑아줘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생산 건물이 부족해요. 지금 일꾼도 뽑고 프레스트 뽑아야 되고 기갑 사는 분도 지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베인 블레이드를 아, 타이머. 자, 가운데 타이머 1분. 이거 프레스트 있어도 내리기 힘들 수가 있겠네요. 아. 타이머 전판도 타이머 때문에 결국 패배를 했는데 이번 판은 확실히 시오베가 여러 방면에서 좀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일단 이바노스 상대로 열심히 펜니트 엔진 막아주고 있긴 한데 이바노스 결과적으로는 지금 글쎄요, 펜니트 엔진 4티어 기갑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이상 깊었던 게 이 펜니트 엔진 화방을 너무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페니턴트의 저 화방이 딜이 저렇게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리마스 불타나요, 설마? 불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뭐, 지금 뭐 안에서 구워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막 뜨끈뜨끈해지고 있습니다. 오, 리마스 놀래가지고 지금 또 돌려가지고 열심히 써서 도망가고 있긴 한데. 자, 뭐 기적적으로 타이머는 내렸습니다만. 약간 이제 컴플셔. 또 나오는 보이자마자 바로 또 이제 형제분들 쏠 거거든요. 거기다 저격이 어디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아, 저 밑에서 쏘고 네, 있는데. 자, 일단은 네, 기갑사람 하나 더 날아가면 이제 조금. 어? 여기 또 이거를 보네요. 야, 천사까지 나오네요. 네, 복쇄 천사. 이거는 워낙 신상 지원을 많이 먹는 스킬이라서 거의 안 쓴다고 판단했는데. 야, 건물계속도 엄청납니다 지금. 예, 저게 딜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 장난 아니네 지금. 야, 또 왓더법 나왔고요. 야,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오버님이 리벤지 실패하면서 아쉬운 또 패배가 또 나왔네요. 시오베 굉장히 플레이를 잘했죠. 예. 되게 전기와 그리고 전략 자원을 되게 잘 써가면서 그리고 간간이 해주는 라이노와 그리고 그 셀레스티안 분데 그거를 운영을 되게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런 막 흔들기가 정말 인상 깊었고 깃발, 예. 깃발 관리도 잘했고 또. 흔들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임가가 조금 더 멀티태스킹이 또 조금 더 좋았어야 되는데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은 굉장히 고수 플레이가 많네요. 확실히 저분은. 그렇죠. 일단 저장을 끝내고요.